대륙의 실수라는 중국산 전자제품의 국내 공습이 심상치 않습니다. 샤오미가 한 대에 9만 9천 원 한정 수량으로 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했는데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. 판매 방법도 사뭇 흥미롭습니다.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종로의 한 생활용품 판매장. 10여 명이 휴대전화 자판기 앞에 줄 서 있습니다.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3를 9만 9천 원에 판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. 기존 휴대폰이 너무 비싸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사격 찾아오게 됐어요. 150개 매장에 설치된 자판기로 구매 신청을 받았는데 내놓은 물량 300대가 1시간도 안 돼 모두 팔렸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일부 매장에선 자판기 오작동으로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딱 저 차례 왔을 때 정가로 다시 바뀔까 좀.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은 편의점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. 국내 통신사와 편의점이 손잡고 일주일 전부터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자세한 개통 상담 하신 후에 원하시는 곳에서 핸드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중국 스마트폰은 주로 온라인으로 국내에 팔렸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판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. 중국 스마트폰은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합니다. 왜냐하면 고객의 인식이 더 좋아지고 있고 AS망이라든지 유통망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스마트폰의 기능이 평준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경기가 겹치면서 저가 중국산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. SBS 송욱입니다.